안녕하세요. 유미입니다. 제가 드디어 노트북을 샀습니다. 맥북 프로. 제가 딱 질러버렸어요. 아주. 있는 돈 없는 돈 탈탈탈 떨어가면서 아주 샀거든요. 거기다가 인텔 i9 프로세서로 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380만원인데 할인을 받아가지고 340 정도? 그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의 맥북 프로 그 15인치를 기다리며 제가 맥북으로 넘어간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. 저는 늘 윈도우 기반 노트북과 게이밍 노트북과 같은 좀 무거운 친구들을 썼어요. 근데 주변에 이제 맥북 프로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마우스 없이도 정말 잘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 친구들은 정말 빨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, 맥북 프로를 쓰면 정말 빨리 할 수 있다. 기능키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한 업무들을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의 효율이 확 늘더라고요.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. 감성. 이 애플의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. 애플을 선망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가지고 싶다. 저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. 나도 저걸 쓰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허세일 수도 있지만 아 뭔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었어요. 이 뒷면을 엄청 꾸미잖아요. 보통 그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탁탁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 애플 로고 옆에다가 스티커도 막 붙여놓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런 감성.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도 있고요. 세 번째는 잘 떨어지지 않는 중고가입니다. 왜냐면 저는 노트북을 한 두 번 정도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늘 똥값으로 떨어져서 바꾸긴 하는데 전에 썼던 노트북을 어떻게 다시 팔 수가 없더라고요. 애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중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. 한 2년 써도 50%는 킵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이게 사람들이 괜히 맥북을 쓰는 게 아니구나. 이 맥북을 쓰다가도 또 새 제품을 사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이 돈이 순환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중고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애플의 중고가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였습니다. 네 번째는 이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입니다. 지금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 또 노트북은 그냥 윈도우 이 파일을 보낼 때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든요. 컴퓨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좀 세워라 내워라 엄청 걸리더라고요.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 맥북 프로에 에어드롭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. 그냥 세상 편하대요. 세상 편해. 조금 더 제가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. 또 다섯 번째는 가벼운 노트북이잖아요. 애플 하면은 저는 15인치를 살 거긴 하지만 15인치도 2kg가 안 되거든요. 1.8? 화면도 크고 큼직하고 또 가볍고 뭐 들고 다니기 참 좋고 뭐 이러니까 왠지 그거를 쓰게 되면은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.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 언박싱 해서 그 안에 패키지 탁 보여드리고 싶고 아름다운 맥북 프로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빠순이 같긴 하지만 기대되는 건 맞잖아요. 그래서 지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지금 고민 중일 텐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저는 그냥 딱 나오자마자 바로 질러버렸는데 커뮤니티 보니까 발열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댓글을 봤어요. 이번 맥북 프로 사면은 정말 뽕뽕청이다. 이래가지고 정말 이거 내가 잘 산 거 맞나? 정말 발열이 그렇게 문제인가? 내가 정말 똥멍청이가 되는 걸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도 써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니까요. 뭐 제가 먼저 써보고 정말 안 좋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뭐 나름 쓸만하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사 말어 이럴 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. 다음에는 저의 맥북 프로와 함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짠.